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창기 목사의 말씀 잔치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라나타, 종말론적인 의미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성경을 제가 봉독해 드릴 때 말씀에 먼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며,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요한 계시록은 요한이 판모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계시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함께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듣는 자들에게 깨달아주시고 또 은혜받게 해주시고, 이 말세지 말에 살아가야 할 우리 신앙의 자세를 바로 쓰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교회들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가는 역사만 있게 해주시고, 악한 것들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풍기박산에서 도망가는 역사만 있게 해주시고, 평강의 역사만 있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만 있게 해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방송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설교할 수 있고 또 모든 행사를 진행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인터넷 복음방송을 축복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해 줄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설교 제목을 반드시 속히 될 일, 이런 제목으로 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반드시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런데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난해하게 생각하고, 아, 그거는 종말론적인 거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도 안 오고 하나님 말씀에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 주석을 쓴 사람들 중에서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뭐 이사야서, 시편 뭐 이런 거 쭉 썼는데 결국은 신약에 와서 마태, 마가, 누가 다 써놓고 주석이요.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 가서 안 쓴 사람들이 많대요. 왜? 잘못 주석을 썼다가는 공박을 맞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요한 계시록을 주석한 사람이 세계에서 한국에 한 분 있고, 응? 일본에 한 분 있고, 그리고 뭐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우선 계시록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너무 해석해도 안 되고 또 체험적으로 해도 안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주 깊이 기도하고 주석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한국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읽기가 너무 편해요. 문자적으로만 했어요. 영적으로 별로 안 하시고. 근데도 문자적으로만 했지만 그 주석을 읽을 때, 아, 요한계시록이 이런 책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그분의 제자니까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고
그분의 제자고 그분이 임종하는 것까지 제가 봤어요. 목사들 앞에서 나 죽고들랑 그분이 종말론적인 그 예언을 하더라고, 유언을 해요. 이런 걸 들었습니다. 나가 죽고들랑 내 무덤은 그냥 표시나지 않게 해. 이렇게 묘를 만들고 그러지 말고 비석 세우고 뭐 그런 거 말고 그냥 사람이 다니는 데다가 묻어놓고 이름도 붙이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거기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성경적이래요. 종말론적이고 뭐 누가 누가 죽었다 누가 누가 공적을 세우고 죽었다 그거는 사람이 받는 영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임종 때까지 그분을 봤고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그 목사님 같이 살아야지 하고 마음만 먹지 그 사람 목사님 같이 신학교 다닐 때 그 목사님이 이랬대요. 이렇게 성경을 읽고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뭐 이렇게 성경 읽다가 이제 신학교에서 아까 뭐 전보산 때라든지 뭐 벽하고 부딪히면 미안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 그냥 개의치 않았다 이게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분한테 배워서 어떤 긍지를 갖지만 또 시대는 지금 변해가지고 그거 너무 따지면 고리타분한 얘기라고 그래요. 어쨌든 반드시 속히 될 일 이 말씀은 1절에 있지만 3절에 더 중요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야죠. 그 다음에 듣는 자들과 듣는 자들 듣는 자들이란 말은 복수고 읽는 자는 단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가서 지키는 자들에게 뭘 지켜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물론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지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그 주된 얘기예요. 반드시 될 일을 속히 될 일을 지키고 살 때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 계시록 22장 16절은 광명한 새벽별 내 사자를 보내어 증거하기로 하였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읽는 자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읽는 자.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도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3절에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라는 말 중에 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계명을 읽으면서 요즘에 읽으면서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 그런 말이 거기 10계명에 포함되어 있지만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남의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런 말씀을 쭉 읽으면서 통틀어서 그 계명이 뭐 어떤 걸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얘기하지만 10계명만이 계명이 아니다. 오늘 말씀도 계명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다 계명입니다. 어느 구절은 안 지켜도 되고 어느 구절은 지켜도 되고 그게 아니라 계명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한 말은 또 보니까 계시록 22장 10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이렇게 덮어놓고 잊지 말라. 이게.
인봉. 우리가 지난주에 화요일날 인 맞은 자. 근데 그 인자가 도장 저장 찍을 때 인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근데 이마에 인 맞은 자. 글쎄요. 이마에 인 맞은 자는 표시가 안 나니까 모르죠. 근데 인봉하지 말란 말도 말이에요. 덮어놓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덮어놓지 말란 말 중에 왜 그렇게 인봉하지 말라고 그러셨냐 하면은 때가 가까움이라. 어느 때가? 주님 오실 때가 아니라 종말의 때가. 지금 시대가 나는 그 올랜드에서 사고 난 것도요. 내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목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하도 무질서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라도 쇼크를 줘서 정신 차릴래. 그런데 그렇게는 사람이 오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너 IS 어쩌고 딴 데다 자꾸만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 아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게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노인애들 모여가지고 어저께 밤에 큰 사고가 나서 뭐 어쩌고 깨달으세요. 나 자신 너 자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경각심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니까 그런 소리였는데 목사가 그런 목사다운 소리 해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거 술 먹다가 잘 죽었다는 데 그러면 되겠어요? 술 먹는 거는 그 사람들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예? 창세기에는 그런 이야기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좋았더라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좋았더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종말에는 여기저기서 사건이 많이 나는데 사람들은 뭐 지금 또 뭐 제2의 세월호 사건 뭐 어떻게 별 그 소리는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나온 기자들이 쓰는 거지 성경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통화적으로 이렇게 봐서 종말에는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만 사건이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사건들이 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마다 아하 그리고 깨달으면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 자세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에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잠자다가 깰 때가 되면 아침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중간에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깰 때가 돼서 깨보니까 시간이 깰 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왜? 소변 보러 갈 시간이야. 노인네들은 그래. 응? 뭐 이 밑에 요도가 좀 안 좋으면 좋다 죽어. 거기 수술하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하루에 5번, 6번 깼는데 그거 밤 그렇게 잠자고 잠잔 것 같아. 습관이 되니까 그것도 잠깐 자도 잠이라 그래. 근데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게 로마서 13장의 이런 말.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첫 믿음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깨가지고 아 내가 옛날에 예수 처음 믿을 때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순간적으로 우리 앉아있는 우리 김 집사도 그렇게 옛날에 예수 처음 믿고 나서 아주 그냥 뭐 오직 예수 한 길로만 가는 거죠. 그때는 더 그럴 때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살 때가 됐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산다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렀다.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야 된다. 마지막 때. 물론 옛날부터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때가 가까웠다 그랬죠. 종말이 그때도 10년 전에도 우리 20년 전에도 계속 그랬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지금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천년이 하루 같아요. 금방 순식간에 이 세상은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요새 느낌이 그래요. 한 해 한 해 사는 게 축복이요. 얼마나 더 살겠어요. 여태까지 산 인생이 그 인생보다 더 살 수 있는 인생 노. 이제 앞으로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야 돼. 특히 시니어들은 더 그래. 오늘도 노인 회장이 우리 어디 그 시니어 거기 복지센터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늙었다고 한탄하지 말고 또 건강하다고 자신감 갖지 말고 예? 지금이 건강하고 지금이 복된 일이지 자다가 어느 날 죽을 수 있다 그래요. 그렇죠? 늙으니까 그러면서 건강이 최고라고 하면서 건강 세미나를 했는데 나는 이제 그때 이게 막 울렸어.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나온 거야 그냥. 예? 그리고 그냥 가는 건 줄 알라 그러고 나왔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때가 가까웠는데 그 때를 깨닫지 못하고 살면은 종말인지 구시대인지 신시대인지 모르고 산다 그런 거예요. 깨달아야 돼. 깨닫고 맞다 그럴 때가 은혜 받을 때야. 예? 그게 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지만 그 행사가 나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소리 안 모인 거죠. 그죠? 응? 거기 가서 뭐가, 진짜 잘 갔다. 아, 정말 이번 집회는 정말 은혜 받았다. 그런 것이 있어야 집회가 성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또 집회 한대. 그러면 그때 오는 거예요. 소리 소문 듣고. 누가 보면 19장에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고 만약에 그냥 밑에서 그냥 안 보이니까 그랬다면 예수님을 절대 못 만났습니다. 근데 뽕나무에 올라가는 순간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이제 내려오너라. 네 마음을 내가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은혜를 받아야 돼.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그것이 은혜가 받는. 근데 이 말씀은 제가 좀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화 맞음으로 외식하는 자들, 거짓을 말하는 자들, 다 화 맞을 자예요. 화로다. 불화 자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구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을 잘 가지고 있다가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은 실족하면은 여태까지 잘 믿었다가도 그냥 미혹되면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듣는 자들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잘 들어야죠. 듣는 자들과 또 마지막으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1장 3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이 성경책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지키는 거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을 지킨다고 그러지만 생활에 어떠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아차 하는 순간에 말씀 못 지키. 시편 1편 1절에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 뒤에 하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나도 모르게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있다가 깨달으면 벌떡 일어나서 오만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데 못 그런다 그러면 조금만 더 하자. 빠찡고 하는 것 같이 뭐 조금만 더 하다가 다 털리고 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 지킨다는 말을 이것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을 지켜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고 기도하고 지켜라. 지킨다는 말은 중요한 말이죠. 도둑을 지키는 것도 지키는 거고 사람을 지키는 것도 지키는 거고 다 지키는 거.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을 지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은혜를 받으니까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영적으로 승리하고 육적으로 승리하고 모든 면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장차 올 자. 이 난 이런 데서 은혜를 받아 장차 올 자. 전능한 자. 장차 올 자. 그 언제 오시냐고 그러잖아요. 그 때와 시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사도행전에 보면 때와 시는 모른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지 네가 알 필요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 언제 온다는 말이 왜 없냐 이거에 성경에. 예? 그것까지 가르쳐주면은 세상이 다 안 됩니다. 비밀이 있잖아 비밀. 자, 반드시 속이 될 일은 비밀입니다. 비밀을 아무나 알려주나? 은혜 받아도 성령 충만하고 야 저 사람은 비밀을 내가 가르쳐줘도 지키겠구나. 그런 사람한테 비밀을 가르쳐주지 아무나 너도 먹어라 너도 먹어라 비밀 너 비밀 취급 인가가 안 났어 아직. 비밀 취급 인가가 나야지만 그걸 깨닫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분명히 나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깨달음이 있을진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자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갈 길을 밝혀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나 예수는 예언을 말씀을 듣는 자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죄하고 안 된다. 더하고 죄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 예수는 예언을 말씀하는 자라. 근데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요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러셨지 꼭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말은 그거는 잘못 들으면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좋지 않다 그래도 아멘하고 좋다 아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도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광명한 새벽별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느니라. 사자들을 보내서 사도 요한 이런 사람을 보내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때를 알고 세월을 아껴라. 근신에 깨어 있으라. 심판의 날이 가까웁니다. 심판의 날이 언제예요? 종말이죠. 이제 가까웠어요. 이제 모든 세상 되어지는 징조를 보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 지진이 일어났다. 무슨 뭐 어떤 때 뭐 화산이 터지고 뭐 바닷물이 뭐 흉흉해서 뭐 사람들 많이 죽고 일본에서 그러고 뭐 그래. 그게 다 때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런 시각에서 봐야 그게 종말론적인 사고 방식이지. 자꾸만 에고 뭐 그렇게 사고가 날 때가 되니까 됐다는 데 무슨 비행기가 떨어질 때가 됐다 떨어질 때가 돼서 그랬대. 근데 우리는 안 그래. 마귀 장난하든지 사탄의 역사가 비행기도 떨어지게 하고 응? 쌍둥이 빌딩도 들이받게 하고 다 그래요. 그거 다 그렇게 보면 아주 영락 없는 말인데 우리가 잘못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신 게 반드시 속히 될 일. 요한 계시록에 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성경이니까 그걸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견고해야 반석이
이 뒷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바람 불면 일이 휘고 비가 오면 일이 쓰러지고 풍랑이 쓰러면 일이 그걸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 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하나님 축복의 원리입니다. 오늘도 저는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말할 때 끝에 가서 꼭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 귀가 아니야. 그건 귀. 세상 것만 좋아하죠. 그러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한 역사만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찾으세요. 초대교회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돌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적은 일 큰 일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우리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말씀을 듣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역사만 일어나게 해줘서 혹시라도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딴 것 듣게 하지 마시고 말씀만 듣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방송을 어느 곳에서 듣든지 간에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도 축복받고 은혜 받는 귀한 역사만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방송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